수 있는 특급 열쇠 비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하신 특급 비법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것은 두뇌를 단련하는 노래하기입니다. 노래요? 네. 노래요? 네. 여기 주무시면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동요 나비야라는 동요를 아시죠? 네. 그래서 나비야 나비야 할 때 니언으로 들어가는 박자가 글자 나올 때는 박수를 치는 겁니다. 노래를 하면서 초성이 나오든 받침이 나오든 니언으로 들어가는 니은이 네. 들어가는 것은 네. 초성이든 받침이든 박수를 치고, 나머지는 그냥 부르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노랑나비, 흰나비 요 부분이 어렵네요. 네. 노랑나비, 흰나비, 흰나비. 어,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글자 또는 받침 어디든 니은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예, 이게 어디에 좋은 건가요? 아, 이것은 아무래도 그 우리 전체 뇌의 그 전두엽이라든지 네. 또 귀로 듣기 때문에 척두엽 그리고 또 판단 등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두정엽 이렇게 해서 뇌 전체 부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뇌의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놓으신 노래 동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어요? 네. 이번에는 그 송아지라는 동요가 있죠. 아~ 송아지 그 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영, 이영이 들어가는 네. 앞이든 받침이든 이영이 들어가는 이응. 데서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자음 이응이 네. 들어갈 때 다 박수를 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응. 하나, 둘, 셋, 넷. 송아지, 송아지, 귀에 세로주름도 있고 걱정이 됩니다. 네. 앰뷸런스 불러요. 근데 이것도 근데 좀 어렵네요. 네, 뭐 와, 어렵네.